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어떻게 네. 잘 지내셨어요? 저희 오늘 똑같이 상담하고, 예. 부탁하고. 요번에 신컷도 하셨던데? 네. 맞죠? 일단, 저번 주에 예. 이제 또 내렸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네네네. 제가 또 질문을 갖고 왔으니까 거기서 하시고.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제 유튜브를 선생님이 찍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은. 찍게 된 이유요? 유튜브? 예, 찍게 된 이유. 그러니까 왜 여기에 내가 앉아 있냐?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버 소리당입니다. 유튜버.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아, 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출연을 하게 된 계기, 쉽게 말해서 유튜브를 출연한 이유.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용군 TV에 출연을 하게 된 이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무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서울에도 있었고 지금은 부산에 이러고 있지만, 근데 저도 뭐 흔히 말해서 정말 이름 되면 다알 법한 그런 TV 프로그램이라든지 TV 채널이라든지 뭐 교육 방송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도 출연 섭외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도 제가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을 나무라는 거는 뭐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출연을 미루고 안 하고,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왜 여기 용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잖아요. 네. 선생님 출연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튕 갔잖아요. 네. 아, 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두 번째 이제 연락이 됐을 때,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나 그냥 하고 싶은 말다 해도 돼요? 나 그냥 나 나오는 데도 다 지껄여도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딱 오케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뭐, 욕을 안 먹으니까. 예, 네, 뭐 제가 욕 먹나요? 선생님이 욕 먹지? 정말 그말 한마디에, 아,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찍게 된 거고. 근데 정말 제가 왜또그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은, 이게 너무 틀에 박힌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리얼이잖아요. 예, 그렇죠. 틀에 박힌 것 자체가 싫고, 흔히 말해서, 물론 뭐, 사람들 말대로 자기 홍보 시대고, 자기 PR 시대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아니한 게, 물론 뭐 제가 잘났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물론 너무나도 아니한 게, 대중들한테,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뭐, 유튜브는 뭐 구독자라 그러죠. 그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잘못된 정보 좀 아닌 것 같은 거, 아이러니한 거, 흔히 말해 무당들은 뭐 두운법칙을 쓴다 해서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게 너무 일반 대중화적 되는 게전 너무 싫었어요. 그게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좀 방송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자체. 그리고 또 너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이런 말로 좀 비유하면 그렇지만, 뭐 업자들끼리는 다 안다 그러잖아요. 네, 좀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리얼인가 리얼이 아닌가, 아, 그래, 나는 만약에 내가 방송을 한다면은 리얼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용군 사장님의 그말 한마디에 너무 쿨하게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원래 뭐 영상 쪽을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3만 구독자는 넘었어요, 선생님. 제가 축하드려요. 3만 구독자가 넘었는데, 축하드려요. 예.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그러니까 잘은 못하니까 그게 했고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진짜 리얼로 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하시는 모습이 뭐 아름답다, 이쁘다, 이 말을 하는 게좀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막 기존에 그렇게 뭐 방송계를 잡고 계시던 분들이 출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태 계신 분들, 그렇지만 소신껏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냥 이 길을 제대로 가시는 분들이 출연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된 계기죠. 일단 너무 재밌대요, 선생님. 제가요? 예. 왜요? 좀 내가 좀 아니 좀 질문을 갖고 왔는데, 네. 예, 왜요? 산적 같으신 분들이 예, 아, 맞아요. 아니 댓글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산적 진짜요? 같은 분이 여자 한복 입고 나서 그 찍는 게 신기하대요, 사람들은. 그래갖고 예,
제가 대충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네. 질문을 갖고 왔으니까 그걸 좀 일단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고 네네네. 일단은 뭐 출연하는 이유는 그렇다? 네, 딱 그거 하나죠. 네, 정말 극 리얼이라는 거. 네, 그거 리얼이고 페이스톡 점사라든지 뭐 무료 점사라든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슬슬 막 따라 하시더라고 다른 분들이. 근데 나도 그거 할 말이 있는 게 네. 제 방송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안 했냐면은 뭐 사장님 말씀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나는 내 점사 스타일을 따라 하는 거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 점사 스타일에 제 점사 보는 방법에 제 상담하는 방법에 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송에 공개하기 싫어서 저는 그거를 안 하는 거거든요. 흔히 말해 뭐 전무당은 뭐 구독자 점사도 보고 뭐하고 뭐 돈만 주면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돈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흔히 말해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급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냥 자기가 예를 갖춰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정말 급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신다면은 해드릴 의향은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게 아니라 정말 재미로 모루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개중에는 급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페이스톡 점사나 뭐나 무료 점사나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스트리밍 때문에 거의 많이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둘이 허심탄회한 방송.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유는... 제가 출연하게 된 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